이상하게 10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야한 농담들 있잖아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신동이네, 신동. 이쪽 변태계 변신. 변신이야. 변신. 아, 오늘 이렇게 들리네요. 어떡해. 괜찮아요. 알아듣겠는데 아는 척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되죠? 또. 응, 안 되고. 맞아.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빨개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그 야하게 들리는 게 나중에는 이제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특히 야동을 중3 때 처음 봤는데 저는 여자 형제밖에 없어서 사실 그런 걸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명 오빠가 있으면 그 오빠는 꼭 있어요, 데이프가. 그 친구 집에 다 빌 때 오빠도 비고 할 때 친구들 여자애들 한 7명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테이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신기하니까. 얼마나 떨려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7명 같이 봐야 되니까 잔치 열렸네. 야, 야동 잔치. 얼마나 정신 만들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어떤 수인지도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같이 영화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오빠 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 밑도 뒤지고 장롱도 뒤지고 막 해서 찾았어요. 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로맨틱하고 막 환상적이고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제목도 없었어요. 제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아이들이 아무도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그렇지. 적나라하잖아요. 어, 남녀 커플을 봐도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완전 충격을 먹어서 남자 여자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동을 아예 그때 한 번 딱 보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세계를 찾은 게 신세계? 만화.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셨구나. 아니,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있어요? 언니 혹시 보셨어요? 섹시보이라고. 저희 또래 여자애들은 섹시보이. 섹시보이. 네, 막 보일랑 말랑하는 거 약간 19세가 아니라 이제 19세를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8세, 17세, 16세가 더 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디오 없이 오디오 듣는 게 더 야릇하고 그냥 만화책에서 그 순정 만화 주인공들이 뽀뽀하는 게 더 야릇하고 그러다가 소설, 그냥 로맨스 소설 보는 게 더 그럼 상상을 하죠. 사실 글로만 보는 게 굉장히 자극성이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비디오나 이런 거 보는 건 아무 재미가 없는 거. 야, 발관하셨네. 그 제동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뭐가 변태고 뭐가 정상이냐. 그걸 누가 선을 나눌 것이며.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이상한 생각한다고 내가 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오늘 올킬입니다. 와, 진짜. 씨 오늘 올킬. 정말 이분은 아,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변태사를 꿰뚫고 있는 산증인이 되는 거죠. 변태의 표준? 안 맞았어. 자. 변 나중에 속속 꽂힐 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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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소연 올킬이 올킬. 보고 바로 이해될 때. 와. 홍보대사. 아 제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동엽 선배님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토한 거야, 도토한 거야. 찾아봤어요. 그 많은 개그맨 중에 신동엽 팬이란 거는 이쪽으로 도토한 거야. 사실 신동엽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건강한 성담론. 예.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평범하다는 걸 좀 알았어요. 이거 어차피 다들 공감하셨던 내용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저 국민 변태가 아닌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마음을 지배하는 자로. 아! 우리. 아.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자기야 사랑해. 나도 너무 사랑해 자기야. 사람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래요?